nice little heart.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 장훈아. 나 소공녀 세라. 어, 소공녀 세라님. 어. 반가워. 아, 예. 반가워요.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 반가워. 어, 소공녀 세라. 원래 그렇게 좀 참... 어? 점잖아. 어, 내가 생긴 거랑 다르게 이렇게 원래 밖에서는 좀 점잖은 편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어, 미용실에 있어서 그 저기 헤어랑 메이크업을 좀 받고 있었어. 더 예뻐지려고? 이 정도로도 뭐 충분하지 뭐.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시원해졌지? 모르겠어. 나는 조금 아직도 더운 것 같은데. 내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 내가 오늘 어 너의 시원한 바람을 들어줄게. 어, 나 이런 얘기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나 태어나서 처음이야. 아니, 나 가만있어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이 아니라 살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누구한테? 아니, 근데 왜 이름을 소공녀 세라로 했어? 혹시 소공녀 세라 알아? 알지. 아, 정말?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던 만화야. 소공녀 세라 보면서 자라기도 했고, 세라랑 나랑 닮은 적이 좀 많아. 무슨 백장님인가 하시는 분이 있으시지. 키다리 백장. 아. 키다리 백장님에 대한 로망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큰 사람. 근데 장훈이는 키도 크잖아. 그렇지, 일단 키는 커, 내가. 어, 어. 너는 외모론 만점이야. 외모로 만점이란 얘기는 정말 살다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너 외모도 만점이고 아마 마음도 그럴 것 같고 건물도 있고 키다리 아저씨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세라한테, 소공녀 세라한테 해피엔딩을 남겨주거든. 뭐 이렇게 우리가 통화로 만난 것도 정말 소중한 인연인데 내가 백작이 되어볼게. 고마워. 이 얘기를 하면서 내 손끝이 오그라들고 있어. 그래? 내가 쭉쭉 펴줄게. 기다려. 난 살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잘. 근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누님일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장훈이 그렇게 생각해? 나랑 비슷한 또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많던가 아니면 비슷함? 확실한 건 나타샤보다 수십 살 어려. 수십 살 어리다고? 수십 살 어리면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수십 살이면? 나는 장훈이가 되게 궁금해졌다? 나랑 되게 비슷하더라. 어떤 면에서? 나는 청소를 되게 좋아해. 오호호.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나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양말도 안 벗었다? 발이면 밟히는 게 싫어서? 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소공녀 세라 지금 뭐 하고 있어? 여행에서 돌아온 거 짐 풀고 있어. 나는 되게 플랜거리거든. 계획대로 움직이고. 어우, 좋아해. 오늘 할 일 미루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플랜, 계획 딱딱 세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서 오늘 짐 정리를 하는 거야. 아, 보인다. 안녕. 아니, 이 저기 인형은 갖고 갔다 온 거야? 거기서 사왔어. 아, 귀엽... 사왔다고. 싱글이야. 나랑 닮았어. 호주 갔다 왔구나.
너랑 닮은 거 보여줄까? 아, 코알라. 나랑 닮았다고 하기엔 너무 귀엽지 않아? 눈 봐, 똑같아. 아, 눈이? 나 촌스럽게 시티 투어 했어. 너무 재밌더라. 뭐야, 얼굴이 지금 나온 거야? 얼굴이 나온 거, 왜 안 보이지? 근데 난? 그래? 야, 봐봐. 좀 더 가까이 보여줘. 어? 야, 뭐야? 여기 지금 하늘색이 보이지? 나야, 반가워. 나야, 반가워. 아, 이 목소리. 이 목소리. 아. 나 처음 혼자 여행하는 거였어. 오. 비행기도 처음 탔다, 혼자. 나 혼자 시간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 여행이 나한테 되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좀 많이 나를 변화하게 하고 그랬거든. 호주의 진짜 좋은 데는 서호주가 진짜 좋아. 아, 그래? 거기는 신세계 같은 느낌이 들거든? 조금 멀어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봐. 약간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 있어. 와, 진짜 너무 좋겠다. 키다리 백전님. 소금요 쌀아 데리고 여행 많이 했는데. 아, 키다리 백장님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 같이 가자. 응? 정말요? 정말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데려갈게. 왜? 아니, 왜냐하면 처음 여행을 가봤다고 그랬잖아.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아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되게 든든하네. 진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 통화를 계기로 나중에 정말 친해진다면 정말 친해져서 그렇게 된다면 뭐 진짜 갈 수도 있지. 어떻게 내 절친 한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어? 세라. 소공료 세라, 내가 나도 뭔가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진짜? 근데 장훈아, 너 피곤해? 아니야. 어저께... 괜찮지? 그래, 상태 좋다. 화장 잘 먹었어. 머리도 단정하고. 머리는 정말 최근데? 단정한 걸로 내가 누구한테도 뒤지지가 않아. 내가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할게. 그때 한번 봐봐. 아, 진짜? 알았어, 기다릴게. 오케이. 짜잔. 뭐야? 야구복이야? 나 오늘 시구해. 정말 핫한 사람만 한다는 그 시구를. 아니, 그렇지도 않아. 엄청 옷이 커 보여. 어때?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야구도 잘해? 나 어릴 때 농구 선수 하기 전에 야구를 한 3년, 4년 정도 했었어. 초등학교 야구 선수.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어. 아, 그랬구나. 바지 중에 어떤 게 제일 괜찮은지 소공녀 세라가 좀 골라줘. 그래. 이거 골라서 입은 거야? 이건 그냥 보통 청바지. 다리 엄청 길어 보여. 잠깐 기다려. 원래 길어. 자, 일단 봐봐. 장훈아. 장훈아. 일단은. 아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일부러 바지를 잘라낸 것 같아. 별로지? 귀여워. 그렇지만 근데... 다른 걸 보자. 그래. 알았어. 그래. 자, 다음 거야. 아, 그래? 락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자꾸 바지 치켜 올리지 말고 조금. 아, 이게 흘러내려서 그래. 뒤에 좀 보자.
보기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편해? 불편해.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한번 입어볼게. 최종적으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올 화이트야. 어때? 약간 응원단장 같지 않아? 응원단장들이 이렇게 입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고? 어. 어떻게 할지 고를 수가 없네. 너 진짜 너무 옷걸이 잘 받아. 아니야, 전혀 그런 얘기. 귀대가 예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그래서. 정말? 귀를 닫고 살아서 그래. 얼마나 옷태가 잘난지. 어머, 네. 얼마나 옷태가 잘난지. 어머,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아, 오해를 했단 미안해. 오해를 했으면 미안한데 내가 이거는 진짜 무의식적으로. 아니야, 나는 그렇게 건방진 거 좋아해. 아니야, 건방지지 않아. 이거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원래 이러고 잘 있어. 그리고 야구 복장은 좀 이렇게 뒤태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셋 중에 아무거나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이 흰 바지만 빼면. 아, 이거만 빼고 나머지 셋 중에 하나? 넌 근데 뭐가 제일 좋은데? 나는 그냥 청바지가 제일 좋아. 시구하러 가는 사람의 자세인 것 같아. 나 그 자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 네 마음에 든다면 그걸 입어. 그래, 고마워. 나는 네가 쫄쫄이 같은 거를 고집할까 봐 굉장히 걱정했거든. 그래도 소공료... 입어줬을 거잖아. 어, 그런데 소공요새라는 참 나랑 통하는 게 많아. 잘 맞은 것 같아. 난 억지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고마워. 편한 옷으로 빨리 갈아입고 시구폼 좀 보여줘. 시구폼? 궁금해. 알았어. 어차피 잘 던지는 거 사람들이 다 알 텐데. 내가 야구를 했다는 건 사람들이 몰라, 잘. 시구폼은 이거를 이쪽에서 보여줄게. 딱 좋아. 잘 보여. 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살짝 흔들린 거예요? 아니, 이게 바닥에 카페트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진 건데 난 잘해. 난 진짜 야구 잘해. 오! 그냥 나 진짜 나한테 던지는 줄. 이게 야구는 그냥 나의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 때 꿈이었고 그냥 좋은 추억이야. 나한테는 좋은 추억인데. 날 위한 세레머니 뭐 없을까? 시구 후에 우리끼리만 아는 어떤 게 있을까? 인사하고 크게 하트를 그려줄게. 손으로. 하트다, 하트. 어? 하트. 지금 보여줘.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 진짜? 오케이? 귀여워, 귀여워. 마음에 쏙 들어. 몇 시 시작이야? 그럼 이제 가야 되겠네? 어, 이제 이동을 해야 돼.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소공요새라는 무슨 일을 해? 나 소시적의 락커였는데. 락커였다고? 노래를 좀 불러. 아니, 여성 락커라고는 우리나라에 지금 서문탁 씨. 너무 좋아해. 도원경 씨. 아, 그립다. 마야 씨. 여보세요? 나는 마야야? 혹시 연기도 해? 곧 잘해. 곧 잘해. 곧 잘한다고? 지금 얼마만에 야구장 가는 거야? 아, 야구장 야구 시합 보러 간 지도 꽤 오래됐어.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처음이지, 은퇴식 이후로? 내가 사람들이 많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앞에 서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지. 은퇴하고 처음이지. 혹시 긴장되진 않겠지? 긴장되진 않아, 솔직히. 그냥 공을 잘 던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있지.
나 쉬고 있을 땐 정말 긴장 많이 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잘 던졌었어? 살짝 땅볼 연습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 나도 환호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너무 멋지고 좋더라고. 좋아. 그걸 네가 만끽한다니 참 부럽고 응원해 주고 싶었는데 떨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 근데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인 게 이 팀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팀이 개최한 제1회 두산 베어스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에 우승팀의 멤버야. 나는 농구를 시작하기 전에 내 어떤 어릴 때 꿈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날이야. 그렇구나. 장훈아, 너 요새 운동은 안 해?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요즘 운동을 조금 쉬고 있는 이유가 내가 은퇴한 지 한 지금 4년 가까이 돼 가거든?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선수 생활을 27년을 했어. 그래서 아 조금 내 몸을 쉬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 그래서 요즘은 내가 또 뭐 아픈 데도 많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거의 잘 안 하지. 와 벌써 4년이 됐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 은퇴식 어땠어? 엊그제 같았을 것 같아. 내 은퇴식은 엊그제 같은데 참 아니 그 얘기는 사실 지금도 울컥해. 항상 울컥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항상 생각해. 그게 내 인생의 끝이었다라고. 하여튼 이렇게 끝내야 된다는 게 굉장한 조금 어려운 일이었어. 그냥 내 몸의 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야. 그럴 거야. 아유, 좀 센치해지는데? 아니야, 또 다른 시작이 있고 지금 잘해가고 있고 또 다른 너를 본다는 게 참 즐거움이잖아,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지.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참 내가 바보 같은 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아, 내가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센치해져서 좀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평생 그럴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 우리 내가 야구장 도착했거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따 들어가서 다시 우리 통화를 하자고. 그래, 준비 잘하고. 오케이.